그거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,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나 비밀이 있고요. 누구나 비밀이 예, 있다. 비밀이 있습니다.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갖추고 싶은 그런 뭐 어떤 마음의 공간이라 그럴까요?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좀 침범하지 말아 주시고, 이번에는 조금 한번 좀 유하게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시는 그냥 게, 저희가 기다려 주시는 게. 결론을 네. 내잖아요. 그러면 밖에서 글을 이렇게 쓰시잖아요, 항상. 그걸 작가분이 그럼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, 뭐 우리 그러면 썼어요? 들어오셔서 같이 방송을 하든가 그러면. 그러니까 뭐 사정을 이렇게 많이 달 리플 막 댓글 막 아니, 달아주시니까. 그리고 본인 생각도 아니고 PD님이 얘기한 걸 작가분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얘기 아니라고 지금. 좀 노련하시네 역시. 예. 아무튼 저희 두 사람의 결론은 그렇습니다. 네. 네. 이 남자분 괜찮은 분이기 때문이요. 예, 그러네요. 예. 조금 시간을 가져주세요. 네, 잠깐 흘린 겁니다. 그렇죠. 네. 뭐 그리고 남자분도 네. 그 10년 전에 그 상처는 있을 거예요. 아, 어쨌든 그럼요. 상처의 기분, 배신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 마음을 잘알 겁니다. 아, 그렇죠. 설마 복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? 그건 아니죠. 네, 그렇죠. 무시한 그러니까 복수 아닐 거예요. 아니고요. 뭐 잠깐 서로 입장을 이해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. 그리고 또 사연을 잠깐 보자. 한 가지 더 조언 하나 더 드리자면은, 뭐, 저는 동갑에다가 애교도 없는데, 그 자기네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. 만약에 그게 정말 마음에 걸리시면, 앞으로는 조금 더 살갑게 애교도 좀 부려보시고, 그렇게 하시면 더 어떤 애정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.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근데 또 갑자기 애교하면 좀 이상하니까 너무 과하니까요. 서서히 예. 그 뭔가 제가 사귀었던 여자 중에 네. 조금, 사귀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피정우 연애담 첫 번째 에피소드 1. 예, 네. 여기서 조금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네. 녹여보자면은, 예, 그, 좀, 이렇게 뭐라 그럴까, 곰 같은 매력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여우 같지 않고 좀, 곰. 예. 근데 그래서, 넌좀 애교가 너무 없다. 한번 좀 해봐라. 그랬어요. 그랬더니, 자기가 또 이렇게 처음에 못하더니 나중에 좀 준비를 해봤나 봐요. 그래서 어설프게 뭘 했군요. 오빠! 그러더라고. 그래서, 그다음부터는, 아니, 난,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좋다. 하지 말라 그랬죠. 어리는 모습이 있습니다. 하지만, 넌 지금 원한다면, 그리고 자기가 단점이라고 좀 마음에 항상 걸려 한다면, 조금씩 조금씩, 지도설도 모르게, 조금씩, 변해가는 것도, 뭐, 사랑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죠. 예. 이거 어색해도 노력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 맞아. 보이겠습니까? 노력하는 모습, 정말 사랑스럽죠. 그래요. 자, 네. 다음 시간에는 피정우 씨의 연애담 네, 하나 더좀 준비하겠습니다. 들어볼 수 네,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예. 자, 0726님께서 남자친구분이 기다려 주셨듯이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네요. 꼭 그래요.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. 저희도 빕니다. 네. 네. 예, 3554님께서 두 분의 믿음과 세월의 정으로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. 네. 아이고,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진행자와 게스트와 이 청취자분들의 한 의견이, 마음이 예, 되는, 한 마음이 네. 되네요. 밖에 있는 세 명만 네. 다른 느낌. 여자는, 뭐라, 아까 뭐라 그랬지? 들키는 게 잘못이었다고. 막 느낌표가 5개 붙이고. 근데 그거는 불가능력이에요, 어떻게. 어차피 들키고 싶어서 들켰겠어요. 어떻게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, 된 거죠. 네. 지금 뭐, 아닙니다, 네. 들키지 맙시다, 이 그럼.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, 네. 그래요, 참, 또 8609님께서 네. 피정우 씨와 저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고. 어우, 마치 지금 한 명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. 너무 잘 맞아요. 탈이에요. 그러네요.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요. 월요일마다 만난 게 단데 참 그래요. 이또둘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또 은근히 많은 성격은 아니에요. 그러다 맞아요. 보니까 맞아요.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에는 그냥 별 얘기는 안 해요. 근데 방송할 때 사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아지는 그런 코드. 네. 괜찮습니다. 사석에서 아주. 한번 봬야겠네요, 다음에. 네. 그래야죠. 자, 류코님께서도요, 매주 이 코너를 들으면 연애가 하고 싶어진다고. 네. 연애하셔야죠. 저는 연애 예찬주의자, 예찬론자이기 때문에요. 항상 그렇죠. 연애를 권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온 겁니다. 항상 긍정적인 결혼을, 면으로. 네. 만약에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남편분이랑 그렇죠. 연애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예.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좋게 될것 같아요. 네. 깜짝 놀랐어요. 결혼하신 분이라도 연애하시라고 그럴 줄 알고 아니죠. 깜짝 놀랐는데. 아니,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. 그걸 아니에요. 예. 네. 그래요. 참, 알겠습니다. 네.
자, 오늘도 명쾌한 상담 감사했고요. 아, 다음 주에도 피정우의 러브 Q&A 계속됩니다.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. 피정우 씨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쿠오코님 신청곡 성시경의 연연 듣고요. 피정우 씨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나를 찾고만